오늘도 주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설립 43주년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43년, 너무나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보셨습니다만은 그 짧은 영상 속에 교회 역사가 사실 다 담겨 있습니다. 1974년에 우리 목사님과 또 가족이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1974년에 시작한 그 예배가 우리 예배당 터에 있는 조금 밑에 이쪽 끝자락의 부분에 있었던 정의 유아원, 정의 어린이집이라고 불렸던 그곳에 2층에 세를 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세 방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었던 그 조그만 성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큰 소원을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1982년에 바로 이 자리에 220평 땅을 사셔서 이렇게 빨간 벽돌로 조그마한 아담한 성전을 지었죠. 이게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형편없었죠. 예배당 안에 난로와 연통이 있었고 우리가 그곳에서 아주 그래도 감격적인 예배를 쭉 드려왔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큰 부흥을 주셔서 부흥기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옆으로 트고 하는 이런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게 되죠. 이전에 오셨던 분들은 그 교회가 빨간 벽돌에서 하얀색 건물로 바뀌었을 때 신축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신축이 아니라 빨간 벽돌 안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덮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 성전처럼 보였지만 원래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30년 정도를 우리가 같이 사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12년에 두 번째 성전인 지금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었고 이 땅에서 오늘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온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참고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서로 축복하고 서로서로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에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예. 정말 새 성전 지으려고 우리가 기공하고 저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의자를 쫙 빚어낸다 나르던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 저 정의 어린이집에서 예배할 때 그 밑에 주인이 술만 먹으면은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차단기를 예배 드리는데 아 그거면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 올라와서 강단에서 목사하시는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철야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뭐 저도 뭐 잘 기억하죠. 그 시절에 예배당 의자가 이렇게 우리 예배당이 한 20여 평 되고 기도실 같은 게 조그만 게 있어요. 의자 한 10개 정도 됐을까요? 거기서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면 쫓겨나니까 찬송도 조그맣게 통성기도는 조용해 조용해 절제 절제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우리만의 성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넓은 성전을 마음 놓고 쓰고 있지만 그때 그 마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지금도 성전 없어 새 사는 교회들의 아픔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제 5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년만 지나면 50주년입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우리 원천교회 같이 신앙 생활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세월이 빠르다. 우리 원천교회 처음 오셨을 때 총각 처녀 젊은이였는데 지금 다 장로님들 되시고 권사님들 되시고 그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 가서 아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갔어요. 야 오늘도 아버지 학교 광고하시는 우리 박강준 장로님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는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는 이 장로님도 여기 오셔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시는 커플 뭐 우리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소원은 50주년, 50주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오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조금 늦게 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이게 탁 계시는 거예요. 네. 멀리 해외 가셨던 분들 다시 오고 50주년 때 정말 우리 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한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또 부흥하는 교회로 또 칭찬듣는 교회로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우리는 더듬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칭찬받는 기사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물론 선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너무 칭찬, 세상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제스처를 취하고 프로그램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들이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초대교회 중에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칭찬과 또 책망이 있었던 일곱 교회들 가운데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살펴봤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교회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설립기 감사주일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칭찬과 그 칭찬에 합당한 복을 받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서 주님의 칭찬과 그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힘없는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큰 일을 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고 재정이 크고 또 유명한 사람이 많다고 큰 일을 하는 교회는 절대 아닌가 아시죠? 그 큰 교회가 비교적으로 조그만 교회보다 내가 조금 더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천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어느 때나 우리가 가진 힘보다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교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이죠.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서 내가 다른 사람 수준의 일을 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큰 복을 받았더라면, 내가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받았다면, 지식을 받았다면 나는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보다 갑절, 열갑절로 그게 일해야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이크로, 영어로 마이크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는 거죠. 이 굉장히 작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칭찬하시는 교회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무나 어찌 보면 쉬운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 위한 이 두 가지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을 지켰다. 주님의 말을 지켰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우리 원천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께서 하라면 순종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켰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뭡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믿고, 주님, 내 생활, 지낸 날의 생활은 어떻든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딱 믿고 내가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30년, 50년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말씀대로 한번 내 인생을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모처럼 불러다가 훈계합니다. 항상 훈계하면 잔소리라 그러니까 가끔씩 훈계하죠. 야,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이런 일은 저렇게 해라. 이런 부탁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훈계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신 것으로 그냥 끝내면 안 될까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호족에서 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내 자식입니까, 여러분? 기대할 자식이 아니죠. 자식이라면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학생이라면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죠. 성도라면, 교회라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건데 왜 칭찬을 받아요? 칭찬받을 것도 아닌데 왜 칭찬받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천교회와 성도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뭐 어떤 교회의 어떤 트렌드까지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66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지킬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 성경을 66권을 한번 딱 압축하면 한 단어가 나온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 동의하는 이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십계명을 딱 압축하면 한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 66권을 딱 짜면은 딱 한 단어 나오는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안다는 것과 다르고 성경을 안다는 것과 다르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신앙의 연조가 몇십 년 됐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종교론에 기독교 썼다는 것과 다른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다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몰라서요? 신학교가 없어서요?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서요? 교회 건물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려고만 하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할까요?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돌아간다면 저 싫어요. 왜? 너무 불안했거든요. 너무나 형편없어요. 먹을 건 너무 없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97% 계층이 굶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끔찍한 환경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판자촌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꼭 들렀다 갔어요. 교회를 사랑해서 들렀다 간 게 아니라 교회 오면 먹을 게 있을까 해서 교회를 들렀다 왔단 말이죠. 교회 와서 국수 먹고 한 사람이 라면을 7개까지 끓여 먹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교회에서 먹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금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지금 교회의 기둥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많이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뭐 공식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성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날마다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분들 날마다 어디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고, 교회 가서 성도들과 친교하고, 이것이 너무 세상보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 가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죠. 교회 가니까 3, 4, 5 모이면 성경책 펼치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날마다 모일 때 식대가 되니까 밥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밥 먹어야죠. 밥 먹으려고 했더니 떡이 없네요. 어떡합니까? 집에 누가 막 뛰어가서 집에 저녁 먹을 쌓아놓을 떡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못 갖고 올 사람들은 뭐 돈을 주고 사갖고 오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저녁에 많이 모이는데 나눠줄 떡이 턱없이 부족하네. 너무나 사랑하고 싶고 너무나 베풀고 싶은데 줄 곳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사도들이 계속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말씀이 계속 모시되는데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빵을 사왔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깜짝 놀란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몰려들어서 허다한 무리가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켓 들고 띠두르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가 순종하고 외치는 것은 사실은 그 구원받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뜨거운 마음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왔는데 어떻게 전도해서 왔는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 한 영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넘쳐야 돼요. 그래서 애들 상처받지 않게 해야 돼요. 저 유아실에서도 애들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간혹 부탁하는데 애들이 뛰어다니고 좀 시끄러우면 야, 애들이 정말 장차 헌금위원 되려고 찬양인 성가대원 되고 또 목사님이 되려나 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예뻐해주고 말이죠. 냄새나고 더러운 옷 입고 왔어도 그냥 좀 예쁘게 봐주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인증받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100만 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로,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 원천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증거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사랑을 베푸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에 사랑을 베푸는 교회. 이것은 부흥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대로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두 번째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전자가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랑하고 베풀었다면 두 번째는 좀 수동적입니다. 가지각색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도대체 주님을 왜 배반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였는가?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교회에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자들, 이단은 교회를 해치는 자들은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부는 어떤 박해였다고요? 황제 숭배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모든 백성들에게 이 황제의 신전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십자가형을 처하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돌로 쳐서 죽였던 것이죠. 우리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하면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 부지하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 로마 식민지하에서 죽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결정적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자들, 사단의 회당, 사단의 회에 소집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한 무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천사들만 있는 것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에도 이런 교회를 해치는 사단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희한하게도 일곱 교회 가운데 칭찬만 들었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두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오는데 2장에도 동일한 무리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칭찬만 들은 두 교회 그 구성원들이 다 천사 같아서 칭찬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교회든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교회를 해치는 무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이 이단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와서 예수 복음을 멸시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부인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보혈을 멸시하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시도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봐도 죄인이고 저렇게 봐도 죄인이고 예배드릴 때마다 피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행위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나는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무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9절에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니 대적했던 무리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나를 박해하는 우리 불신 가족, 불신 친척, 또 이웃,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상사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가 그들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 발 앞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빌라델피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그 복을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는데요. 첫째로 보니까 열린 문을 두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초반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무슨 문입니까? 열린 문.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문을 말하고 있고 작게로는 우리 삶의 형통의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꽉 막혔어요.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대적이 많고 문이 막혀서 내 힘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십자가 지는 순교적인 삶을 살면 우리 앞에 닫힌 문을 주님께서 알아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막힌 문은 우리 앞에 계속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 앞에 계속되는 막힌 문이 있을 때마다 그 문을 붙들고 통곡하며 씨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때 닫힌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통해서 대로로 걷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구원의 문을 열기를 애써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정말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서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친척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문을 다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런 시험 환란이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심판 때에 시험 환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성도들은 그 환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보드 목사님이란 분이 어떤 농장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 신방 간 교회 집에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다른 거 모르겠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란 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내 아는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나는 그게 안 믿어져서 예수 못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근데 제가 희한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보여줍니다.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암탉이 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가서 왜 죽었나 가서 봤더니 밤에 쪽제비가 나타나서 그 뿅아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암탉이 뿅아리들을 품 안에 다 품고 지키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뿅아리들을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쪽제비가 목을 물었는데 피를 다 빨아먹을 때 목이 딱 떨어질 정도가 되었는데도 병아리들을 놔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닭은 죽었지만 병아리들이 살아서 열 마리나 되는 병아리가 왔다 갔다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참 신기하죠? 어떻게 암탉이 그거 좀 버리고 도망가면 자기 살 텐데 병아리 지키려고 참 신기하죠? 여러분 닭이 뭡니까? 닭은 치킨이에요. 그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치킨이에요. 치킨. 닭의 존엄성이 있습니까? 닭권이 있어요? 닭에 대해서 모성애를 얘기합니까? 그런 닭도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목을 내어놓은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모욕과 멸시 십자가의 채찍을 다 맞으시면서 피를 다 쏟기까지 참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지키시면 사망의 권세에서 악의 권세에서 죄악의 사막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살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원에 수술실 들어갈 때에도 의사선생님이 당신은 살아나올 확률이 10%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 그 피의 권능을 믿고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믿음으로 수술실 들어가십시오. 내일 회사가 부도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염려와 걱정이 우리 몸 엄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험의 때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 오늘 본문을 선포할 때 초대교회 성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는 큰 기둥이 두 개가 다 받치고 있었거든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 붙여진 두 기둥. 각자의 이름의 뜻을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능력의 기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둥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있고요. 가정의 기둥이 있고 사업체의 기둥이 있습니다. 뭐든지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의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의 기둥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둥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기둥에게 요구하는 건 제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제자리를 묵묵히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떠받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기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기둥과 실제 기둥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건축적으로 생각해볼 때도 실제로 구조물을 딱 받칠 수 있는 기둥이 따로 있고요. 그냥 있으나 마나 두 개, 세 개 털어내도 까닭 없는 기둥도 있어요. 어떤 건요, 아무 쓸모없는 기둥을 왜 세웠나 하는 쓸모없는 콘크리트 더미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세운 기둥이죠.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기둥이 있어요. 삼손이 무너뜨렸을 때 그 건물이 무너져 수천 명이 죽었던 그 어마어마한 기둥도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평가할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이런 기둥 저런 기둥 세 종류의 기둥이 있습니다. 저분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 저분이 무너졌는데 교회가 안 무너져요. 어떤 분은 저분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용히 교회 생활하는 분 같은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갑자기 좀 교회에 안 나오니까 교회가 막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둥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큰 기둥이야, 원천교회 저분이 없으면 무너져, 이런 소리에 별로 관심 갖지 마십시오. 실제로 내가 떠받치고 있는 기둥의 역할은 희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생할 거리가 있을 때 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질을 자랑하는 기둥은 액세서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1층 로비에 들어오시면 양쪽에 큰 돌기둥이 쭉 양쪽에 있어요. 그죠? 제가 언젠가 그 로비에 서 있는데 우리 교회 구경 오신 어떤 분이 기둥 양쪽에 돌기둥 어마어마한 것 양쪽으로 서 있는 거 보시더니, 야, 원천교회 진짜 돌기둥 튼튼한 거 세웠네, 야, 무너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아주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웃으면 왜? 그 기둥을 정체를 아시기 원한다면 지하 1층에 내려가서 그 기둥이 어디에 걸려있나 한번 보십시오. 허공에 매달려 있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기둥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기둥이에요. 그냥 1층 로비에 그냥 그 세워놓은, 그냥 약간 전시품처럼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짜 기둥입니다. 가짜 기둥. 돌처럼, 정말 돌을 붙여서 만들었지만 가짜 기둥이에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화려한 기둥이 정말 기둥일까요? 진짜 기둥은 벽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강철 빔에다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서 아무도 어디에 기둥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붙여있는 그 기둥 때문에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43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지키신 분들은 드러나 있는 화려한 기둥이 아니라 바로 숨겨져 있는 눈물과 정말 희생과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교회와 함께 하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여지고 원천교회 문 목사 별거 아니에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원천교회는 문 목사가 제일 문제야. 문 목사만 잘하면 다 잘 돼. 여기서 아멘하면 좀 기분이 나쁘지만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1등 공신은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1등 공신이 되어서 그 자손들이 잘 되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